시사타파 TV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구석, 예,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이고요. 뭐 대통령 지지율 49% 됐다고 뭐 발광을 하고, 예, 기레기들 신났죠. 네. 그 언론이 지금 언론과 대한민국 적폐 세력들이 발악 중이에요. 발악.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반을 그렇게 떠들고 뭐 중국 홀대론부터 해갖고 위장쇼 평양 올림픽 개 지랄을 떨어도 아직도 49%예요. 예.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안보로 평양 올림픽 뭐 아무리 조져봐야 안 돼. 실패. 이제 남은 거 뭐야? 이제 남은 거 뭐야? 안보야. 아니 경제 하나야, 경제. 어? 경제 하나 남았어. 박근혜는 30%대 지지율 때 뭐라 그랬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광등 100개가 아우라가 번쩍번쩍합니다. 지랄 떨었던 새끼야. 경제? 정말로 언론이 비판적 지지를 한다 그러면 언론은 이딴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돼요. 왜? 왜 문재인 정부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냐를 먼저 팩트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 늘어났던 가계부채의 영향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어떤 뭐 경제 체질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이 아니라 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 얘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얘기인가? 아니잖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권 잡은 지 이제 18개월 된 정부한테 정권 10년 잡, 9년 잡았던 인간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자격들이 있나? 그래서 비판 자격들도 없는 새끼들이고 둘째, JTBC가 요즘 욕을 많이 먹어요. 지금 나름 저널리즘 얘기하면서 JTBC뿐만 아니라 기레기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판적 지지 개나 갖다 줘라.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적폐 세력들과의 동조하는 것일 뿐이다. 비판적 지지는 지금 할 때가 아니라 한 정부가 그리고 국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는 뭐라 그랬어요? 심리야.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바로 이 기레기 새끼들이야. 경제는 정말로 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나는 별로 좋아진 게 없는데 여기저기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 아, 경제가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아, 내 수입은 변화도 없고 내 삶이 크게 변화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 심리적 위축의 압박이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소비의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시사타파 TV는요, 여러분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저 이제 경제 갖고 문재인 대통령, 쟤네들은요 저렇게 저항하고 발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잘하고 있어서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 때의 경제 망쳤다는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국정 홍보의 전도사가 되시라. 문재인 정부도 국정 홍보에 최선을 다해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 방향은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만적인 대한민국 뭔가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았던 그 구조를 한마디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을 빼는 과정은 그만큼 고통이 따르고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살찐 사람들이 살 뺄 때 쉽게 살을 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가 쓸데없는 비만 덩어리들이 많아갖고 그 비만을 누가 채웠냐? 바로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 고통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이명 박근혜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 그래갖고 전 정부 책임만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전 정부 책임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치 최저임금을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하고 최저임금을 올려갖고 자영업이 망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처음 최저임금 올린 거 이제 9월이죠? 9개월째 시행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9개월째 그것도 7천 얼마죠? 지금 최저임금이? 7천 얼마 있잖아요. 지금 9개월째 실행하고 있어요. 어?
천몇백 원 올라갔고, 마치 8,350원이라는 내년 최저임금이 벌써부터 적용돼갖고 자영업자가 망한다는 개지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7,530원 이것도 9개월째 이제 7,530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역대 최고의 흑자를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 보세요. 적폐청산이야말로, 적폐청산이라는 건 즉 뭐예요? 부정부패를 없애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대한민국이 가장 경제를 좀먹는 것들이 바로 적폐청산이에요. 부정부패예요. 저 부정부패만 문재인 정부에서 단호하게 잘라내도 대한민국 경제 1%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정원유착, 모든 정치권과 붙어먹었던 적폐세력들이, 저 부동산의 폭등도, 저것들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재벌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또다시 한번 흔들기에 저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과 친일 부역자 새끼들과 같이 합세를 해갖고 가장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찾아와서 여러분들 위로받고 싶어 하시는 분 많아요. 저는 잘 알아요. 제 방송에 오시는 분들이 세 종류의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분류가 뭐냐?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불안해서 갖고 타파님 요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해서 오시는 분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어때요? 새로운 정보를 좀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 번째가 어떤 분들이 많냐면, 제 얼굴이 잘생기고 재밌어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안해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내재된 불안감, 우리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던 그 안쓰러움, 그리고 그 죄책감이 지금과 그때와 상황은 전혀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 때의 어떤 언론 환경과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 그리고 현재 처해진 경제 상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가고 있는 국정 철학, 그때와 너무너무 다르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한 마음에 제 방송을 듣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9%로 떨어졌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높았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되시기 전에 41.1%로 당선이 되셨어요. 41.1%가 당선이 되시면서 80%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30% 문재인 대통령 평균 지지율을 한 70%라고 보면, 나머지 30%면 언제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어떤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맺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이탈한 30%는 이 언론의 경제 프레임,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제 프레임에 대해서 뭔가 불안 심리를 겪으면서 잠시 유보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대통령 지지율이 41.1%로 당선됐는데 아직도 50%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아직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그 30% 왔다 갔다 하는 나머지 유동성 있는 30%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들이나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경제 소득 주도 성장의 실질적인 바로미터가 나올 경우에는 이분들은 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실업률,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구조조정, 이거는 이명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의 팽창정책에 의해서 자영업자와 어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제가 늘 설명하지만, 진짜 올라가면 1998년 IMF 누가 일으킵니까? 저 자유한국당 저 전신인 그 새끼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자민당 맞아? 김영삼이가 무슨 3당 합당 해갖고 만들었던 그 새끼들이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어떤 자유한국당, 이 전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직장 잃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영업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급속도로 팽창을 했죠. 자영업자가 늘어나는데 그 자영업자 골목 상권까지 처먹겠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모든 하청업체들을 갑과 을의 관계로 만들었던, 그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골맛 터졌던 대한민국의 10년을 문재인 정부가 이어나서 그 잘못됐던 고름들을 짜내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만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1억 5천에 편의점이 5만 개예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편의점이 4만 개예요. 이러면 과연 인구 5만 명의 아니 인구 1억 5천에 그 편의점 5만 개 그것도 기업에서 최저 수입을 보장해줘요. 그건 뭐예요? 대기업이 편의점 자체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어떤 그 영업권은 보장해주겠죠. 왜? 너무 많이 그 편의점을 만들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본사에서 돈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수익금을 보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대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알다시피 방송 안 나와요? 방송 나와요? 나와요? 근데 내 휴대폰이 잘못됐구나.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편의점 숫자를 이렇게 늘리는데 뭐 했어요? 본사 가맹점 계약만 하고 그 다음에 물건 대주고 끝! 그치? 본사 가맹점 계약하고 물건 대주고 끝! 알아서 니들이 경쟁해서 살든가 말라는 거야. 그게 왜 문재인 정부의 탓이에요? 왜 자영업자들이 왜 그동안에 이 자영업이 늘어났던 그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왜 자영업자들이 영업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왜 저항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과거에는 언론들이 조중동이 문재인 정부 경제에 말아먹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 진짜 응? 아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경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심리예요. 저는요 문재인 정부 경제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여태까지 낙수효과 개나 갖다 주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경제가 침체된 거지 대기업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온갖 국민들의 세금의 혜택을 입어가면서 대기업 지원 정책을 했더니 대기업은 사내유보금 880조를 쌓아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가 붕괴됐다고 난리치는 언론들에 대해서 그렇게 까도 아직도 50%야?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올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보 문재인 대통령 잡았어요. 안보로 못 가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왜 저들이 안보 갖고 종북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과거에 무조건 민주세력에게 공격 프레임이 뭐예요? 종북 좌파예요. 여러분들 요즘 종북이라는 소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안 통하니까. 앞으로는 경제 말아먹었다는 소리도 못 써요. 왜? 평화가 곧 경제 성장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평화가 곧 경제 성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남북한이 평화의 무드 그리고 트럼프마저도 남과 북의 어떤 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데 트럼프마저도 여태까지 미국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했던 이 새끼들도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올 연말 안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역대 단 한 번도 없었던 제2의 경제 도약의 신호다. 왜? 우리나라 경제 체제 자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본 섬나라라고 욕할 거 없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에 갇혀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진짜 우리나라 섬나라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해외 나갈 때 기차 타고 갈 수 있어요. 배 타고 거의 기차 타고 갈 수 있어요. 자동차로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여러분들 해외 나갈 때는 비행기밖에 없죠. 왜 그래요? 우리 삼면이 바다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평화가 곧 경제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도 해외를 갈 때 자동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나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죠? 수많은 우리가 다 나가봐야 5천만이지만 수십억의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올 수 있는 열차와 도로가 열린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경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장하성 실장이 연말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
누가 봐도 연말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확고하게 종전선언 그리고 남북 평화를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가 곧 경제의 제2의 도약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보세요. 남북이 경협을 하는 순간 일자리라는 게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4차 산업혁명 앞으로는 계속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어요. 무인자동차가 개발되고 어차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개발이 안 된 북한이라는 진짜 블루오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해외로 나가지만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에 우리 건설기기가 들어가고 우리 노동자들이 들어가고 우리 기술이 들어가고 엄청난 경제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장밋빛 인상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이거는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안보와 경제 두 마리를 다 잡는 게 바로 남북 평화예요. 남북의 평화가 결국 안보와 경제를 다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남북이 남북 평화를 정말 이루고 북미가 평화 체제가 완성된다 그러면 더 이상 저 수구 세력들은 정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하나된 단결력으로 정말로 앞으로 50년 장기 집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 편이고 저 자유한국당의 수구 세력들은 아니 나는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의원들은 저들은 정말 통일을 원할까? 한번 대놓고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네들은 통일을 원합니까? 당신네들은 대한민국이 평화가 그렇게 싫습니까? 당신네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오로지 국회의원 한번 더 하고 싶은 게 본인들의 진정한 욕심입니까? 라고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경제는 심리적인 작용이 제일 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지지율이요? 30%는 원래 유동적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그 콘크리트 지지율 40%라고 생각해요. 이 콘크리트 지지율 40% 여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하고 또 실질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북미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그러면 금방 60% 70% 또 올라가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 비판적 지지가 아닌 무한 지지를 해 주십시오. 언론 신났어요. 아, 야, 근데 1년 반 동안 존나게 씹으려 놓고 이거밖에 못 떨어뜨리냐? 문재인 대통령 진짜 그 대단한 것 같아. 예,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11일 제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11일 날을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되든지 18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죠. 이 법적으로 남과 북이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우발적으로나 어떤 공작 세력에 의해서 휴전선 주변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비준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차 갈 때 가지고 갈 선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분들 오는 18일에서 20일로 예 이제 정해졌죠. 예 남북 정상회담 18일에서 20일이 정해지면서 표현은 평화 새로운 미래라고 합니다. 평화 새로운 미래. 네 그래서 정말 평화가 새로운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식 명칭이 3차 남북 정상회담 표어로 평화 새로운 미래로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성태가 오늘 웃긴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 남북 정상회담에 수행 안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 새끼들아 못 한다지. 니들은 북한을 적대시해야 되는데 북한이랑 마주 앉아갖고 거기에다 맞장구 치고 니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수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 안 따라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북한이 어떤 김정은이가 진정성 있게 막 비핵화를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얘네가 돌아와서 깔 수가 없잖아.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와 가시적으로 막 비핵화를 입장을 받아내고 막 그랬어. 지네가 수행까지 했어. 눈으로 보고도 어? 또 거짓말을 해? 에 힘들지.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니들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대한민국 안보나 통일 부분에 대해서는 니들은 그냥 늘 도움이 안 돼. 에, 그 안 따라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야, 오늘 방송 제목은요, 민주세력 분열세력의 실체, 협상가에서 링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이번 방북 성과, 그 특사단의 방북 성과와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제가 예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도 민주당 갈라치기의 실체는 노래 한 곡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민주세력 분열세력의 실체. 왜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당대표 선거할 때 이재명 거리면서 머무던데 하면서 갑자기 아군을 공격하고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새날, 최민희, 정청래, 손혜원, 최강욱 뭐 어떻게 보면 민주진영의 가장 표창원, 박주민 민주진영의 최고의 친문 그룹들을 왜 공격을 했나? 그러면 어떤 사람, 이동영, 어떤 인간들이 공격했나를 보면 아는 거야. 어떤 인간들이 맨 앞장서서, 어떤 인간들이 앞장서서 바로 이 민주진영을 이재명이라는 절대 악을 만들어서 공격하기 시작했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보여요. 오늘 제가 충격적인, 여러분들도 아는 사실일 거예요. 과연 민주진영을 갈라치게 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 방송 광고 하나만 하고 갈게요. 예, 이 방송 이거 뭐냐, 우리 송 PD, 예, 우리 지금 송 PD 와이프가 예, 이 웅진 코에이, 예, 코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고종명 씨고요. 010-3353-9002. 예, 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연수기, 안마의자 없는 게 없습니다. 전국에서 다 요따가 전화해갖고 하면 친절하게 여러분들 하는데, 예, 요즘 실적이 안 좋아갖고 예, 자기 돈으로 공기청정기를 또 한 대 사왔대요. 그래갖고 송 PD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산다. 예,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산다. 내가 광고라도 형한테 한번 부탁해갖고 당신 1등 만들어줄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딴 게 아니라 저희 시타타파 스태프들 되게 열악하게 살아요.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돈 빌려갖고 우리 직원들 스태프들 월급 주고 앉아있고 지금 한 며칠 전까지 후원이 한 하루에 한 5명 6명씩 늘다가 요즘 갑자기 후원이 뚝 끊겼어요. 예, 저희 방송 걷다가 이제 우리 갱호씨까지 우리 직원이 3명이에요. 직원 3명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최소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알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후원 구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떳떳하게 몸으로 뛰고 발로 뛰고 알바하고 막 그러면서 방송국 운영하니까요. 그 여러분들 요런 거라도 좀 도와주세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010-3353-9002. 예, 렌탈 뭐 가능하니까. 예, 그리고 우리 송건호 PD 와이프가 절실한 신앙을 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좀 이왕 하실 거. 예, 정수기 필요한데 다시요. 정수기 전화번호가요. 자꾸 다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르신 정수기 전화번호가 어디 갔냐? 전화번호가 010-3353-9002. 매니저님들이 좀 올려주세요. 예, 010-3353-9002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이왕 쓸 거면 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네, 광고 지나갔고요. 저희 방송은 후원계좌랑 해외 후원도 다 되니까 여러분들 조만간 ARS 후원을 만들 거니까
지역 전국 다 돼요. 지역 전국 다 되고 ARS 후원도 저희가 지금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네, 본격적으로 민주당 갈라치기의 실체 여러분들 요거는 다 보셨죠? 가장 이번에 민주당 갈라치기에 선두에 섰던 권순욱 씨.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권순욱 씨 이건 정청래 의원이 올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솔까 말해서 복지 정책을 놓고 보면 나는 박근혜를 찍는다. 이거는 민주 진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있거든. 현실성이 있다는 건 신뢰가, 박근혜한테 신뢰가 간다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 진보를 자처하는 인간들이 내세우는 뭐 보면 신뢰가 안 간다. 현실성이 없거든. 이런,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도 정책도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박근혜 현상은 신뢰가 바탕이 됐다. 박근혜를 신뢰로 보는, 우리가 아무리 수척권이 독재자에 따르더라도 그가 보여준 일관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런 말들은 원래 우리 진영에서는 안 쓰는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갔냐?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 갔어? 아씨 없어졌어. 아 모르고 껐다.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도 없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거 한번 옆에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노무현을 팔고 민주진영에서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닌데. 어떻게 주는 거야, 이거? 이거 두 번째 거. 이건 본 거고. 세 번째.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처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정치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은 노무현을 그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팔고 이명박근혜 때는 이명박근혜를 빨았던 사람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속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 요즘 제가 이 트윗에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봤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2012년 대선을 맞이했을 때 박근혜가 그때 되면 신뢰할 수 있다. 복지 정책을 우리가 다 같이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가 되면 나라 망한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전부? 응? 여러분들 지금부터 요즘 트윗에서 이병철이라는 자가 친문 간별사 노릇을 해요. 친문 간별사 노릇을 하길래 파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2015년 1월 21일 이혼 플래너이자 매거진 이혼자 전문 업체 디보싱 이병철 대표 남성연대 대표 어디에서 썼어요? 어디에서 봤나 봐요. 미디어워치 누구 거야? 미디어워치 누구 거야? 변희재 거야, 변희재. 어? 결국은 남성연대 주변 관계 증언에 따르면 이혼 전문 업체 디보싱의 대표 이병철 씨가 남성연대의 운영권, 이때가 누구냐? 이때 성재기가 죽으면서, 이때 성재기가 죽으면서 남성연대의 후원금이 엄청 많이 들어올 때야. 잘 생각해봐, 그치? 응? 성재기가 자살하면서 남성연대 후원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때 제가 이런 그 남성연대 대표를 노렸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이 사람이 미디어워치 누구야? 변희재 있던 계통 사람이고 두 번째 자료가 뭐냐? 요거 한번 보세요.
변희재와 태블릿 PC 국민 감시다. 이거 변희재 트윗이에요. 변희재가 뭐라고 썼냐? 저는 디보싱의 이병철 대표나 백종석 변호사 등 이혼자 본 세력이 남성연대 운영권 대한 탐욕을 벌인다면 이들과 원수져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요. 라고 하면서, 남성연대를 실질적으로, 이 이병석이라는 사람이 변희재의 말에 의하면 노렸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더욱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자유경제원이라는 게, 어떤 단체예요? 전희경, 자유한국당 전희경이가 자유경제원 출신이야. 그 자유경제원 출신이 어디야? 정경련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야. 정경련 산하에 있는 단체들인데, 그놈들이 했던 게 뭐야? 거의 박근혜에서 화이트리스트를 갖고 있던 놈들이야. 보세요. 이 이병철이라는 사람의 대표 양력을 한번 보세요. 이병철이라는 사람의 대표 양렬 여기 보이시죠? 한국이혼상담협회 협회장, 자유경제원 시장경제학 교수, 그 다음에 맨 밑에 이데일리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명박이가 만들었죠. 이명박 때 이데일리 TV 폭풍전약 위기의 부부들 고정 패널 이런 놈들이요. 한마디로 과거에 지금 이명박근혜 추종 세력들이 이번에 이재명 하면서 이런 새끼들이 무슨 친문 감별사 역할을 하냐고. 얘네가 어떻게 친문 감별사 역할을 하냐고. 그 다음 더욱더 충격적인 거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병철이라는 트위터, 자칭 무슨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2016년 7월 22일 날 쓴 트윗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사건을 보면서 너희 중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 대한민국 남자들 중 먼저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지. 저한테 돌로 칠 수 있냐는 질문은 사절. 회사 돈으로 사용했냐 아니냐는 이글에. 이런 놈들 보세요. 이런 놈들 권순욱이나 이런 애들 삼성 욕합니까? 안 해요. 삼성 욕 안 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속았던 거예요. 더욱더 충격적인 이병철이라는 스스로가 친문 감별사라고 얘기하는 새끼. 이 새끼들이 어떤 새끼였는지 보여드릴게요. 조윤선 장관님 2016년 3월 21일 조윤선 전 장관님 멋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새누리를 좋아하진 않지만 정당에 대한 선호도와 상관없이 이런 개념 있는 분이라면 다음에 제가 투표권을 가진 지역구에 나오시면 무조건 찍어드립니다. 보세요. 이번 총선 전국의 제일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듯합니다. 이거 4.13 총선 앞두고 조윤선 용산 출마 고사 서초 주민의 이런 사람들이 트윗하는 거 자칭 문파라는 사람들이 리트윗해가면서 같이 김어준을 까고 그러고 앉아있었어요. 다음 더 기가 막힌 거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봐봐 뭐라고 써있나 이거 보세요. 태생적으로 정치인들을 싫어하지만 몇 안 되는 호감가는 유승민 의원입니다. 꼭 당선되어 본인이 한 선언문의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승민한테 호감이 간대요. 얘는 민주진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민주진영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다음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은 뭐냐? 행정자치부 차가연의 장관선수용. 이게 오른쪽 사진이 이병철 씨인데, 이병철, 차가연,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대표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증 초보생활 관련해,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조윤선한테 여가부, 아까 조윤선 장관 뽑아준다고 했었잖아. 왜 그래? 이런 여성 차별 없는 여기서 상을, 의뢰를 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표창받았던 사람이에요. 박근혜 정부에서 표창받았던 사람이고, 이런 인간들을 빨아대고 리트윗하는 인간들이 소위 민주진보세력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이제부터 진짜 소름 끼치는 거 알려줄게요. 이병철이라는 이자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뭐야? 낙지, 이재명 제거하라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과거에 이 새끼가 어떤 짓을 했냐 보세요. 지금은 이재명 하면서 찐 묻었다 하는데, 이 새끼 2016년 9월 6일날 나는 한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에게 투표를. 이 새끼 누구죠? 이재명 빠였어요. 보세요.
얘는 문재인 지지자가 애당초 아니었어. 애당초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었어.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재명에게 투표한다 했던 그랬던 인간이 이제 와서 친문 감별사 역할을 한다는 게 이런 새끼들한테 속아갖고 리트윗을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자칫 문파라는 사람들이 어?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탈바꿈해요. 갑자기 트위치를 더 놀라운 거 반낙지 기득권 연대라고 하면서 갑자기 얘가 트윗을 날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해철은 진성 친문이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반문이래. 지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까지 찍었던 놈이 갑자기 이재명을 반문이래. 이해찬은 이재명 하면서 이해찬은 반문이래.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어? 이해찬 반문 프레임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숙제가 풀리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상한 게 있었어. 작전을 걸라 그래도 좀 알고 분열을 해야 되는데 이해찬한테 반문 프레임을 거는 거는 이건 정치에 대해서 X도 모르는 새끼야. 정치에 대해서 X도 모르는 새끼. 이해찬에게 아무리 아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좀 세밀하게 진짜 이해찬을 갈라치게 하려고 그러면 이해찬을 친노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해찬을 반문으로 놓는 거는 좀 이상했거든. 아마추어 같았거든. 봤더니 지가 친문 감별사 역할을 하면서 전해철은 진성 친문, 이재명은 반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해찬을 반문으로 했던 그래서 이해찬 반문 프레임이 저때부터 나온 거야. 저때부터 이해찬 반문 프레임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또 너 오늘 딱 걸렸어. 이거 보세요. 이재명과 낙곰수들이 이명 박근혜 시절 어떤 탄압을 당했는지 팩트 아시는 분 지만 몰라 지만 몰라. 박근혜 5천살인사건 때문에 재판받고 그런 것도 몰라. 안기부 독침, 통진단수사를 사찰이라고 뻥치고 통진당을 적으로 보는 거야. 트럭을 뒤집으려 해서 그래서 벤츠 탄다고. 얘는 자체가 민주진영 사람이 아니야. 민주진영 사람이 아니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주진우랑 걔네들이 얼마나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까지 선언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저딴 소리를 했어. 다음 윤카피라는 인간 권순욱이랑 같이 놀아놨던 인간 어떤 식으로 서로 빨아대나 잘 봐요. 이건 이병철님 말이 맞지. 시민이 자기 상식적 판단에 따라 이리저리 지지정당 정치인 바꿀 수 있지. 이분이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고 지지자 리더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썼는데 윤카피라는 사람이 썼냐. 반낙지 기득권 연대라고 해서 소시적에 데모도 좀 해보고 자유경제원이 뭐야. 박근혜 저 정경련에서 관리하는 데야 이거. 자유경제원에서는 주는 짭 전희경 같이 있는데 주는 짭짤한 강의로도 받고 각 대학에서 경제학도 가르치고 민주당보다 더 진보성 있는 개혁안 들고 온 유승민도 칭찬하고 새누리를 엄청 까고 촛불 때 잠시 이재명도 지지했고 문프에는 사생팬이고 안철수 열심히 까다가 현재는 이재명 연락 까고. 얘는 이 윤카피라는 사람은 저런 과거가 어땠는지를 묻지 않고 왜 똑같은 새끼들이 그래. 윤카피, 권순욱이, 변희재 다 어디 출신이야? 서프라이즈 출신이야. 저 새끼들은 우리랑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이 들고 이런 글에 동조하는 권순욱이 보세요. 이병철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단체로 소송하는 것보다 각자 개별적으로 고소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김갑수를 고소한다 그런 거야. 김갑수. 김갑수는 그 하나하나 다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고소인 숫자가 많을수록 김갑수는 피곤해지겠지요. 집단 소송은 사람 모으고 뭐하면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저번에 김갑수가 그랬어. 뭐라고 얘기를 한 말이지는 내가 제일 먼저 김갑수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위해서 변호사와 수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갑수와 당원들의 IP를 김갑수가 당원들의 IP를 취득했다는 익명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정보통신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이게 이놈들이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민주당 얘네들 하는 짓이 민주당만 까는 거야. 허건날 얘네들은 겉으로는 문재인을 위한다고 치면서 민주당의 스피커들을 다 까기 시작했던 거야. 이제 봐봐. 왜 오유가 저렇게
작전 세력들에게 먹혔냐? 이 글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극과 극은 통한다. 와, 이 말이 무서운 거야. 극과 극은 통한다. 그래서 극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불편하다. 빨갱이나 구구, 광신도와 무신도는 원초적 무식쟁이와 떠버리고 한다면서 1배나 5유를 극과 극이 통한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아? 1배나,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 이 의미가 1배나 5유나 별반 차이 없다 그러면서 5유를 거의 1배화 시켜버린 거야. 야, 니들 머무뒀다 머무뒀다 하면서 니들이 저 사람 리트윗하고 김갑수 고소한다고 했던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 봐봐. 니들이 그렇게 친문 감별사 노릇을 했던 권순욱이나 걔네들 과거에 드루킹과 무슨 사이였는지 봐봐. 저런 이병철이라는 출신이 과거에는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이제는 이재명을 절대 악으로 만들어갖고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침투해갖고 온갖 민주당 안에서 내부 총질을 하면서 거기에 과거 노무현 정권 때는 노무현 정권 옆에 붙어 있었던 권순욱이 뭐 이런 놈들이랑 또 같이 합세를 해갖고 이명박근혜 빨았던 새끼들이 그대로 집어를 못 주고 더 할 말이 많아. 내가 할 말이 더 많은데 더 조사하고 있어. 좀만 기다려. 내가 더 조사하고 있고 니들 내가 보니까 진짜 파도 끝이 없더라. 니들 2010년도 11년도 투입까지 내가 다 뒤지고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 니들 선량한 민주진보진영 시민들 꼬드겨갖고 결국 니들 집단 고소해갖고 니들 변호사 수임료 처먹으려고 니들 그러고 민주 니네가 뭔데 진문감별사 역할을 하는데 니들이 뭔데 진문감별사 야 자유경제원 야 전희경이랑 니들 같이 근무했던 니들 언제부터 전희경이랑 같은 애들한테 환호성을 지르고 리트윗을 하고 이런 자유경제원이 어떤 데인지나 알긴 아니? 니들 자유경제원이 어떤 데인지나 알긴 알아? 권순욱이나 저런 권갑장 저런 애들이 허구한날 왜 민주당 내부 총질을 했는지 알겠어? 잠시 정의로운 척하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를 혼란스럽게 해갖고 그렇잖아.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내부 총질을 하는 거야. 자유경제원 전희경 딱 치면 나오잖아. 어디 출신인지.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화이트리스트였어. 그래서 이 자유경제원이 정경련 밑에 있던 사람인데 이게 삼성과 연관이 돼 있어요. 자유경제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봐요. 이 자유경제원이라는 단어를 치면 자유경제원이라는 단어를 치면 딱 나오는 게 이병철, 전희경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유경제원, 전희경 볼까요? 전희경, 자유경제, 친일, 독재, 미화 이런 얘기 했던 인간들이야. 애국 여정사, 보수의 전사.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이게 어디랑 연관돼 있냐? 정경련 어버이연합 자유경제원. 진짜 여러분들 전희경 자유경제원 출신 박근혜 정부에서 정경련이 예하의 자유경제원 보수 이게 나름 보수 전 경제 연구기관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보면 그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이런 자를 문파들이 내가 깜짝 놀란 게 내가 아는 사람들도 저 이병철이라는 작자의 리트윗을 엄청 하더라고. 내가 아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재명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찐 묻었다 그러면서 저
이병철이라는 사람의 리트윗을 엄청나게 하더라고. 여러분들, 저런 인간한테 여러분들을 속지 않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고, 정말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어준 씨, 주진우 씨, 김용민, 새날, 이동영, 시사타파 이런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을 속이거나 우리가 단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 없이 정권 교체를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어준이 왜 다스베이다 같은 걸 하는지 아세요? 김어준은 아무리 저는 그래요. 비판적 지지 개나 갖다 줘라. 우리가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뭔가 잘못돼가고 있어도 그보다 더 나쁜 놈들인 이명박근혜 정권의 지금의 부역자들, 이놈들을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는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민주당을 갈라치기 했던 실체들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준비해갖고 민주당 갈라치기 했던 저 2000 트윗을 처음부터라도 다시 여러분들 제보 좀 해주세요. 혼자 뒤지기 너무 힘드니까 좀 트윗 한 2시간, 3시간 마음 먹고 한 쟤네들은요 잠도 안 자요. 씨발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막나 욕하고 나 무슨 비판하고 그랬던 새끼들 내가 트윗을 한번 쫙 봤더니 무슨 씨발 진짜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나 봐. 트윗을 16분 전에 트윗하고 7분 전에 트윗 하루 종일 리트윗하고 글 쓰고 앉아 있어. 나 여러분도 한번 뒤져봐요. 얘네들 나 아니야 얘네들은 나 자칭 문파라고 하는 라고 하면서 떠드는 인간들 내가 트윗을 하루에 몇 개나 하나 한번 봤어. 하루에 트윗을 몇 개나 하나 봤더니 앉아. 방금 내가 지금 조회를 했는데 16분 전에 트윗했습니다. 4분 전에 트윗했습니다. 5분 전 계속 넘겨도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4시간 전에 야 자다가 눈 뜨면 트윗 자다가 눈 뜨면 리트윗 이거 하나 봐. 진짜 잠도 안 자. 오로지 핸드폰만 잡고 리트윗해 지네끼리. 이런 자들에게 속아갖고 김어준을 공격하고 김어준을 공격하고 미친 거지. 여러분들 김어준이가 지금 욕먹을 행동을 뭘 했는데, 얘네들 김어준 욕하는 이론은 딱 이거야. 이재명 까지 않는다고. 이재명 까지 않는다고 딱 그거 하나야. 왜 얘네가 김어준을 까나 했더니, 이재명 안 깐다고. 그게 말이냐?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알겠죠? 예,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많이 각종 게시판에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타파의 민주 세력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요건 따로 올려드릴게요. 이따가. 예. 네, 녹화 종료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속아왔고, 그걸 진짜 진심으로 볼수 있고, 우리는 단 1초도 박근혜가 괜찮다고 생각한 난 역사가 없어!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니! 라고 하면서 난 머리에 지진이 났던 사람이야. 난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니가 나는 진짜 지진이 났던 사람인데, 박근혜의 복지 정책이 괜찮아 보여? 조윤선이가 괜찮아 보여? 저런 인간들이 친문 감별사 노릇을 하면서 문재인 지지층을 흔들어? 말이나 돼? 우리 진희맘님, 고맙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이제는 협상가에서 링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이게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 하면 여러분들 네고시에이터, 협상가,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일단 방북을 갔다 와서,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 칭찬을 하면 어땠어요? 종북 좌빨. 진짜 사실 김정은이라는 사람 자체를 우리가 칭찬해 줄건 칭찬해 줘야 됨으로 해둠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이명박근혜 시절 때 김정은이라는 걸 방송에서 얘기만 하면 종북 빨갱이 새끼. 그 얘기 너무 지겨웠어. 요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번에 특사들한테 김정은이가 9월 18일 20일간에 이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비행기 타고 오시라 그랬대. 왜 그런가 했더니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오시라고 특사단에게 신신 부탁을 했대. 저번에 도로 사정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도로를 통해서 오면 미안해서 특사단에게 이번에 저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는 비행기 타고 꼭 오시라고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했대.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을 아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김정은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요즘 진짜 종북 좌파 빨갱이라는 소리 못해. 어? 아유 우리 고맙습니다. 예,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렇잖아. 그래서 또 우리 특사단한테 뭐라 그랬냐. 나는 진심으로 핵을 폐기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섭섭하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래갖고 미국의 트럼프한테 진짜 나 핵 폐기하려고 그러는데 진정성을 좀 전달해달라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잘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남북 1차 정상회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끝이 아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고, 그런 트럼프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여건이나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거부할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었고, 그래서 트럼프도 받아들였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그러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네고시에이터 중재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잘 보세요. 최근까지 솔직히 북미 간의 어떤 북미 간의 대화가 사실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을 했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그것도 폐쇄를 하고 그 미군 유해를 송환을 하고 나름 성의 있게 김정은이는 비핵화에 미국에 협조를 했는데 미국은 미국의 매파와 보수파 그 매파와 비둘기파들이 부딪히면서 트럼프가 왜 미국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트럼프가 저렇게 본인은 어떤 한반도의 평화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어도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가 낮으니까 매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가 왜 자꾸 이런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매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냐. 트럼프도 현재 지지율이나 미국의 언론들, 트럼프가 처해 있는 미국의 상황의 입지가 단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가 단단하니까 밀어붙일 수가 있잖아.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가 단단하니까 밀어붙일 수 있는데 트럼프는 입지가 약하다 보니까 눈치를 여기저기 많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 30%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남북 평화 통일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안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을까?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민적인 여망이었던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네고시에이터라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졌던 이유가 지금 트럼프의 미국의 국내적 위치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협상을 하면서 둘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담판을 지켜보고 있었어. 트럼프와 김정은의 담판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고 견제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링 밖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내가 얘기한 협상가에서 링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정상회담, 3차 남북정상회담에 가면 뭐를 할 것 같아요? 딴 거 아니야. 내 나라. 내가 트럼프한테 갖고 가겠다. 핵 리스트, 핵 폐기 갖고 와라. 김정은 문재인이라면 믿는다. 이제 남북, 잘 생각해보세요.
트럼프나 미국의 네오콘이나 펜타곤이나 이 트럼프를 흔드는 매파들이 왜 더 이상 트럼프를 앞으로 그러면 못 흔드냐. 그래서 트럼프가 요번에, 특사가 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부타, 네고시에이터 역할을 해달라는 게 뭐야. 네가 받아다 달라는 거야. 내가 나서서 구걸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 괜히, 틀어질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는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링에 올라가고 한번 싸워보려고 했더니, 단판을 질러라 그랬더니 안 되니까, 문재인 네가 올라가라야. 그게 무슨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에서 남북이 직접적으로 김정은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사자야. 우리가 당사자야. 그렇잖아. 사실 미국이 전 세계 초일류 국가고 세계 최고의 국가니까 한반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미국이 나서는 거지. 사실 미국이 힘없는 나라면 왜 남의 한반도의 어떤 이 문제를 왜 미국이 이래라 저래?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어깨가 무거워졌지 한층. 어깨가 무거워져갖고 북한의 김정은이와 단판을 보고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 그러면 핵리스트 미국이 원하는 걸 줘야 된다 라고 하면 미국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진짜 한반도의 당사자들은 남한과 북한인데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미국 정부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거를 뭐라고 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이제 링에 오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링에 올라서 김정은이와 정말로 우리 국회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정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국회에서 확정을 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단판을 짓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 날아가갖고 봐라! 김정은이 나한테 분명히 확약했다. 할 수가 없... 그러면 미국에서라도 여기서 트집 잡을 수 있는 거 있어? 없는 거야. 응? 내가 여러분들 조은아님 제가 이 우리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은 저의 이 외교 대북 북미 이 분석을 신뢰를 해요. 왜? 여태까지 내가 북한 문제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요? 6월 12일날 싱가포르 북미회담 취소됐다고 할 때 내가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그게 밤에 트럼프가 쏘리 정은 김 나중에 다시 만나길 바래요. 나는 이번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더 극적인 우리 방송 그때 난리가 났었어. 뭐라 그랬는지 알아? 큰일 났어요. 북미회담 취소돼서 방송이 난리가 났어. 그때 내가 딱 한마디 했어.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라. 트럼프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트럼프는 더 극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북미평화회담 반드시 된다. 내가 그날 그 순간에 얘기했어. 응? 그때 더 극적인 상황이 된다 했더니 언제 했어? 6.13 지방선거 전날에 버렸잖아. 어? 생각해봐. 6.13 더 극적인 날 할 것이다 했더니 6.13 지방선거 전날 6월 12일 날 해줬어. 진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북미 평화 협정까지 맺을 수, 연내 협정까지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김정은이가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김정은이가 더 적극적이냐? 김정은이가 원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한미동맹과 관계없다. 이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거든? 한미동맹과 나는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대단한 성과가 딱 두 개야. 뭐냐? 첫째, 트럼프 첫 임기 안에 비핵화하겠다. 이거 무서운 말이야. 트럼프 첫 임기 내에 비핵화하겠다는 뭐야? 트럼프의 임기가 2020년이야. 어? 이거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김정은이가 이거를 반대로 풀어보면 어때? 트럼프 걱정하지 마. 내가 비핵화해줄게. 너 재선 성공해야. 반대로 생각해봐. 여기까지 더 나가야 돼.
트럼프? 걱정하지 마! 너, 내가 기한을 못 박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지만, 너 임기 첫해, 첫 번째 임기에 내가 비핵화 해줄게는 뭐냐? 너 재선도 성공시켜주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임기 첫 해에 이거 성공해놓으면 너 재선 걱정하지 마야. 두 번째, 시기를 못 박았다는 건 뭐야? 이게 폼페이오가 1차 방북할 때 2년 반 이내에 반드시 비핵화를 실현해야 된다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야? 트럼프 임기 내 1차 임기. 왜? 트럼프가 떨어지면 김정은이도 알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 못하면 언제 이게 아사리판이 될지 당연히 알지. 트럼프니까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진전된 거야. 트럼프가 아닌 뭐 힐러리면 맨날 쟤다가 북한은 아직도 악의 축으로의 면모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스스로 비핵화를 선언하고 세계 국제 무대에 나오기를 바라. 맨날 이렇게 하면서 우르렁거리 뻔해. 트럼프니까 약점이 많으니까. 트럼프가 약점이 많으니까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 그 돌파구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꿰뚫은 거고, 김정은이도 경제의 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서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 문재인 대통령도 돌파구가 필요해. 무슨 돌파구야? 민주정권이 50년 이상 집권하려고 그러면 이 안보 문제를 안 해결하고 나서는 절대 해결 못해. 안 그래요? 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절대 민주당이 50년 집권 절대 못합니다. 이해찬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저들에게 정권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말은 우리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이 한반도의 저 북한의 문제만큼은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북한의 이런 김정은이가 적극적으로 한미동맹과 상관없다는 말은 굉장히 여러분들 큰 의미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미동맹과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건 뭐야? 종전선언을 해도, 잘 봐. 김정은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의 강경파들이 한미동맹 미군 주둔에 대해서 가장 들고 일어나. 그렇잖아. 한미동맹? 이기준 혹시 테라텍? 우리 펀노마드 사장님이세요? 아니겠지. 그렇잖아요. 종전선언을 하면 이제 한반도에서 미국이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잖아.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관계가 없다고 미리 날려준 거야. 그러면 어때? 트럼프가 미국의 매파들에게 종전선언을 해도 공격당할 거리가 없잖아. 이해가 가요? 이거 굉장히 심오한 발언이야. 미국 내 강경파나 우리나라 국내 그 수구 세력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발언이기자 트럼프를 위한 발언이 바로 종전선언을 해도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 없지 않냐, 그 얘기를 해준 거야. 이거 김정은이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야, 이건. 그쵸? 야, 유튜브 나랑 좀 같이 호흡을 하면서 방송을 하자. 여러분들, 유튜브는 항상 자기네끼리 얘기해. 아프리카는 또 우리랑 그래도 올해 호흡을 맞춰갖고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는 항상 자기네끼리 해야 돼. 그들만의 리그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시작일 뿐이에요.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시작일 뿐이고 결국 최종 단계는 북미평화협정이에요. 북미평화협정이 맺어지는 순간 한반도는 이제는 통일을 논해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진짜 이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 거예요. 우리가 왜 여태까지 여러분들 통일을 못했어? 여러분들 우리가 왜 통일을 못했어? 유튜브 이거 잘린다고? 왜 잘리지? 우리가 통일을 못한 건 뭐야? 친일파 척결 못해서 그런 거야. 느닷없이 친일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통일을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친일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 정권을 잡기 때문에 절대 통일을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에는 다 같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반통일 세력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기득권자예요. 대한민국 반통일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통일을 위해서 민족주의자들 어떻게 됐어요? 저 독재 정권과 친일 부역자들에게 전부 핍박받고 해외로 전전긍긍하면서 해외로 도망가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친일파들 밑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세하려고 그러면 친일파 후손과 친해져라는 말이 있었어. 그 정도로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고 그들이 모든 돈과 부의 명예, 돈과 부, 그리고 명예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민족주의자들이 못 배우고 독립운동가들 후손이 그래갖고 그렇게 된 거잖아. 친일 세력들은 반통일 세력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18일 날 방북을 해요. 18일 날 방북을 하면,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라도 11일 날, 이후에, 청와대에서 11일 날 제출하기로 하면, 아마, 13, 14일 안에라도 어떻게든지 이거 강제 표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판문점 선언을 갖고 가야만 우리가 이렇게 국회에서도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했다라고 해야만 북한에서도 확실한 핵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판문점의 선언이 어떤 거 국회의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냐? 여러분들 비용도 있어요. 비용 추계서라고 하는 게 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 예산도 같이 통과시켜야 되는데 특히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비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죠. 근데 좀 희망적인 소식이 바른미래당도 이제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바른미래당도 판문점 비준동의에 유승민 계열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손학규가 당대표가 되면서 과거 김관영이나 이런 원내대표들 그 국민의당 출신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 여기에 바른정당의 국민의당 소속들은 지금 현재 그 판문점 선언 비준을 적극 동참을 해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봐야 되냐 여러분들 공이 어디로 넘어갔어 이제 미국에게 넘어갔지 트럼프 김정은이요 그랬잖아 트럼프 첫 임기 전에 비핵화하겠다 그러면 김정은 말에 의하면 2020년 전까지는 비핵화를 하겠다. 공은 어디로 넘어갔어? 어? 공은 미국에게 넘어간 거야 이제.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해야 돼? 어? 미국이 여태까지 북한은 뭐 핵폐기하고 핵실험장 폐기하고 미사일 로켓장 핵실험장 폭파하고 미사일 실험장 폐기하고 미군 유해 송환해주고 했으면 이제 미국이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종전선언, 경제제재, 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링에 오른 것은 미국에게 핵리스트, 2020년까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핵무기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미국에게 핵무기를 반출할 것이고, 상세한 핵무기. 지금 미국, 아마 내가 내 예상할 때 딱 김정은이 같은 애들은 내가 잘 알거든. 김정은이가 김영철이한테 바로 지시했을 거야. 똥모! 핵무기 리스트 18일 전까지 작성해라. 딱 그래갖고 이제 김정은이가 핵무기 리스트 그 다음에 반출 계획도 작성하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오시면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딱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밑에서 이제 김영철이가
핵무기 리스트랑 반출 리스트를 딱 작성을 해요. 어? 딱 작성을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4.27 판문점 선언 비준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저희도 대통령께서 뭔가를 그래도 미국 가져가려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가져와서 링에 올라가고 좋다. 그럼 이제 트럼프 나와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통화하면서 헤이 트럼프 석세스 성공했다. 오 그레이트 오 딱 하면서 트럼프가 또 문재인 대통령 아 당신은 최고의 지도자라고. 그럼 또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래? 아 노벨상? 아 너 가지세요. 노벨상 나 빨리 필요 없고 빨리 종전선언하고 빨리 그 경제제재 풀어줘라. 그러면 오 굿 오브 코스 딱 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종전선언되고 그러면 단지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거야. 뭐가 있다? 모든 전문가들이 9월 27일 유엔 회담을 얘기해. 이건 아니다. 대북 전문가인 시사타파가 볼 때는 9월 27일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은 아니다. 왜 아니냐? 김정은이가 세계 무대의 유엔 같은 데 가서까지 연설할 준비가 되지 않아 안 돼 있다. 그래서 더 극적인 거를 노릴 것이다. 뭐냐? 나중에 여러분들 또 놀라지 마세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녹화해 놨다가 10월 달에 꼭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평양에 올 가능성이 제일 많다. 트럼프가 평양 또는 판문점. 첫째가 트럼프가 10월에 판문점에 올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 평양에 와서, 그러면 중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기가 쉽잖아. 내가 볼 때는 이거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가. 아니면 트럼프가 평양을 간다 그러면 적진의 심장에서 핵리스트를 받아오고, 종전선언을 해주고, 평양도 괜찮잖아. 왜 그러면 시진핑이 오기 편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갈 수 있고. 내가 왜 뉴욕은 안 잡냐면, 김정은이가 굉장히 암살을 두려워해요. 왜? 미국의 트럼프는 북미평화협정을 맺길 원할 수 있지만, 미국의 매파들이나, 미국의 또 한 축의 엄청난 거대 세력들은, 김정은 제거작전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안전에 확보를 못해요. 내가 볼 때는 김정은 안전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절대 김정은이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유엔에 가서 유엔에서 무슨 종전선언을 할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신변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절대 트럼프가 평양이나 판문점에 오고 시진핑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4자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다. 이래서 나는 유엔 본부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뉴욕에 있잖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볼 때 전문가들이 자꾸 뉴욕 유엔청에 이걸 얘기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김정은은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믿지만 미국 정부를 믿지는 않아. 트럼프는 믿지만 미국 정부를 믿지 않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링에 올라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고 결국은 이 9월 18일 그 남북 3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리스트를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해서 미국에게 전달을 하고 그건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왜 그러냐면 북미 정상회담 2차 한다고 했잖아. 북미 정상회담 2차 분명히 열려. 북미 정상회담 2차는 분명히 열릴 수밖에 없어.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 거야. 평양이냐 판문점이냐 이거에 저는 돈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건 뭐야? 말은 종전선언을 빨리 요구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제재 해제야. 그 이면에는 경제제재 해제야.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언하는 건 거의 맞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말은 종전선언이고 종전선언이 되면 뭐야?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평화협정을 갈 거 아니야. 평화협정을 간다는 건 뭐야? 결국은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경제 제재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북한도 이제 김정은이가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네, 두 번째. 협상가에서 링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어떤 일을 발생해? 실질적으로 이번에 내가 보면 9월 18일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 난리나. 이때가 무슨 기간이야? 막 청문회 기간, 막 여기저기서 막 막 자유한국당 지랄하고 그럴 때, 또 남북 정상회담 해갖고 모든 뉴스가 싹 스포트라이트 받고, 내가 볼 때는 윤회 지금 의원을 타겟으로 난리라고 하지. 내가 볼 때는 윤회 의원이 청문회가 인사청문회 9월 18일 날 하면 딱 맞네. 내가 만약에 민주당 당대표면 윤회 의원 9월 18일 날 하면 되겠네. 그치? 윤회 의원, 그 다음에 진선미, 윤회 9월 18일, 진선미만 9월 19일.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모든 게 남북정상회담인데. 그렇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북정상회담은 블랙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상회담 딱 기대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냐면 진짜 대한민국의 이 진보 세력이 집권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필요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한반도의 평화예요. 그래, 저 한반도의 평화가 오면 쟤네들은 영구 집권 불가예요. 뭘로 집권할 건데? 뭘로 집권할 거야? 여태까지 북한 파리 해갖고 집권했잖아. 그리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데 아무리 윤회한테 흠집 내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회 의원한테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 임명해! 에? 또 야당의 무슨 협치를 파괴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장관 임명권이 있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밀어붙였으면 좋겠어. 어쨌든 예, 협상가에서 링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9월 18일 지지율 같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다시 60% 70% 또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이 시작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막 기업들이 진출하고 모두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뭐라 그랬지? 경제는 힘이라 그랬어. 야, 남북 경협 풀려갖고 막 저쪽에 개발하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 경제는 힘이라서 살아나게 되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화가 곧 경제다. 알겠죠? 예, 2분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이제 다음 주부터 실질적으로 청문회 전국, 그 다음에 국회의일, 그 다음에 대정부 질문 남아 있어요. 대정부 질문이 나와 있는데 그 13일부터 13일이 무슨 요일이니? 목금, 그 다음에 월화, 목금 월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요. 대정부 질문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경제, 교육, 사회교육 분야가 나오는데, 그럼 어떤 선수들이 나오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자유한국당에 떼쓰기에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니까 방어를 하실 테고요. 지금 정치 분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치 분야에서는 어떤 분들이 오냐? 박영선, 민주당에서 박영선, 박광훈, 박홍근, 최인호, 금태섭 의원이 정치 분야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대적에서 대정부 질의를 할 예정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무대 김무성, 주호영, 김태흠, 정용기, 유한홍 이런 사람들이 오고, 바른정당에서는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이태규, 정의당에서는 추혜선 이런 분들이 오고요. 그러면 정치 분야에서는 어떤 게 논점이 될 것이냐? 적폐청산의 추진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어디가 적폐청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정부를 지적을 할 테고,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에만 올인하고 있냐 이런 것 같고, 여러분들 싸울 예정이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든 적폐를 박근혜 정부나 과거를 탓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맞대응하겠죠. 그다음에 그 외교통일 안보 분야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심재권, 이인영, 홍익표, 김한정 의원들이 출전이 예상되고요. 자유한국당은 유기준, 안상수, 정향석, 김성찬, 백승주, 바른정당은 하태경, 평화당은 최경환 이런 사람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외교 안보 통일 분야는 어떤 주제가 가장 논쟁의 주제가 될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북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이런 문제가 가장 쟁점 사항인데, 그럼 자유한국당 안 봐도 뻔합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뭘 갖고 민주당을 공격할 것이냐? 당연히 북한 석탄 밀반입, 요거 말도 안 되는 북한 석탄 그 어떻게 들어왔냐, 러시아제를 둔갑해 갖고 요거 갖고 안 봐도 비비오, 보면 뭐뭐뭐. 그러면 경제 분야, 여러분들 제가 딱딱 집어주는 거야. 정치 분야는 적폐청산 잘 되고 있냐 이거 갖고,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만 하냐, 민주당은 적폐청산 덜 됐다 그거 갖고 싸울 거고, 안보 분야에서는 그 남북정상회담,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그 다음에 북한 석탄 갖고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 분야는 어떤 게, 민주당에서는 민병두, 윤관석, 한정혜, 어기구, 김정우 의원이 출동하고요. 자유한국당은 김광민, 유재중, 이진복, 박맹우, 최교일. 최교일 아직 감옥 안 갔어?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정운천, 민주평화당은 윤영일이 나오는데, 경제 분야가 좀 뜨겁겠죠. 경제지표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공방이 가장 거세질 분야다. 분야 중에 하나인 경제 분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회 분야도 하죠. 교육사회 분야에서는 신경미, 전현희, 손혜원, 정춘수, 기동민, 자유한국당은 주광규, 이철규, 박성중, 성일종, 이미자, 바른정당은 오세정, 그 다음에 무소속의 이용호 이런 사람들 오는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뭐 대입정책이나 그다음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어떤 집중 화력을 집중할 거를 보시고, 이에 따라서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어떻게 보면 총괄할 이낙연 국무총리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관들에게 정책 설명을 정확히 해라.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정책 설명을 정확히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라 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만 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저는 김성태나 우리 위원 사장님 어서 오시고요. 김성태나 자유한국당 보면요 그냥 욕밖에 안 나와. 여러분들 이 얘기부터 하자. 우리가 참 비참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비참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저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대통령, 그런 국민들이에요. 우리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근데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참 불쌍하다고 하는 게, 아직도 저런 자유한국당 인간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용인해 줄 수밖에 없는 사회. 그쵸? 아니 어떻게 통일도 바라지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 망하기만을 기도하고 있고 외교 안보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저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세금을 주면서 저런 사람들한테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게 해주고, 정말 대한민국 난 정말 슬퍼요. 왜 우리는 저렇게 나라에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 집단들에게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갖고 돈을 주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고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어떤 정당의 보좌관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보좌관들의 월급을 줘야 되나? 응? 난 정말 그게 열받아. 진짜 나중에는 여야 할 것 없이 국익을 위해서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정말 정치인이라 그러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어? 난 그런 것들을 정말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70 정도 되면 그때는 저렇게 어? 반통일 세력 반민주 세력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어? 민주적이고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을 헐뜯고 나라 망하기를 원하는 새끼들한테 국민들이 세금을 준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정말. 그 다음에 너무 웃긴 게 나는 자유한국당이 뭔가 계속 소득주도 성장을 존나게 비판해. 어? 소득주도 성장을 존나게 비판하길래 와 자유한국당 뭔가 있구나 이번에. 어? 대안을 마련한데 아 뭐지? 야 대안이 과연 뭘까? 야 씨발 무슨 출산주도형 성장은 뭐냐? 무슨 여자가 애 낳는 기계야? 어? 나는 소득주도 성장에 맞서갖고 자유한국당이 존나 괜찮은 걸 만들 줄 알았더니 출산주도형 성장이래? 미친 것도 아니고 정신이 없는 거지. 어? 아니 여태까지 니네 봐봐 이거 뭐 박근혜 정부 때 제일 많이 썼어 출산 저출산 관련 대책 예산 2016년부터 어 정부에서 108조 어 박근 아, 2011년부터 이제 60조를 써놓고 다 실패했잖아 어 지네가 여태까지 저출산에 관해서 출산 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면서 존나게 투자했는데 다 실패한 정책이야. 어? 더 웃긴 건 뭐냐? 김성태는 나한테 걸리면 죽어. 여성이 출산 도구야? 아니야. 어? 저출산 예산이 없어갖고 인구가 감소됐어? 아니야. 니들이 저출산 정책 하나, 저출산 성장? 야 아동수당 반대했던 새끼들이 무슨 저출산 정세 성장을 하자고 할 뻔뻔한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 아니 아동수당 그렇게 안 주겠다 그러면서 어? 각 세우고 지자체장들이랑 싸우던 게 누구야? 자유한국당이야. 그러면 출산 장려를 통해서 성장하자 그래놓고 아동수당도 안 주는 새끼들이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 또라이 아니 나는 뭔가 되게 끝내주는 카드가 있는 줄 알았어 저출산 정쟁을 맞선데 그러니까 김성태 저렇게 욕먹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 이명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징역 20년에 예, 추징금 뭐 110 몇억을 받았는데 논현동 집안채 있대요. 야, 이명박 씨, 논현동 집안채에 계신 분이, 어? 논현동 집안채밖에 집안채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이, 다스 비자금은 왜 횡령했냐? 네 것도 아니면서. 아, 나 웃긴 게 집안채밖에 자기는 가지고 있다, 않다 그러면서, 다스 비자금 횡령은 누구 거길래 그렇게 비자금을 횡령했냐? 어? 코미디를 해라. 응? 어? 다스가 네 거 아니면서 왜 횡령을 할 수 있었냐? 응? 어? 말 같아. 나는 이명박이 한 거 중에 제일 웃긴 게 뭐냐? 결신고판 진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경계하며 살아온 저에게 너무나 치욕적이래. 야, 부정부패랑 정경유착은 네가 평생을 해온 거야. 어? 네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너 전과 14범이잖아 사기 전과 어떻게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래 경계하며 살아왔대 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개인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은 벌은 받겠지만 대통령으로서 저지른 일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걸로 반격을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으로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부정부패나 그런 거랑 상관없다. 이거는 완전 응? 야 그러면 그건 뭐야? 30억 받고 공천원금 받고 이팔성 전 회장에게 22억 받아먹고
매관매직하고 뭐야? 부정부패, 정경유착, 이팔성 금융 내리꽂고 응? 뭐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저는 여러분들 저는 박근혜 씨랑 이명박 씨가 저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강하시고 나중에 이명박 씨가 20년 받으셨으니까 98세에 나오시더라고. 이명박 씨 출소하면 98세고 박근혜 씨 출소하면 몇 살이죠? 박근혜 씨 한 89세 되나요? 예, 둘이 나중에 예, 그때 가갖고 둘이 뭐 그 양동원에 가시든지 두 분 나중에 만나셔갖고 예, 한 분은 98세에 나오시고 한 분은 한 89세인가 90대 나오셔갖고 오래오래 장수해갖고 죗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괜히 혹은 날 아프다 그래갖고 병원에서 보낼 생각하지 말고 민주정권 50년은 더 집권할 거니까 절대 사면이나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예,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니들 사면이나 그런 걸로 나오는 일은 예, 우리가 절대 지켜볼 수 없을 거니까 예, 전두환이는 29만 원 있다고 그러고 이명박이는 집안치 있다고 그러고 저들의 말로가 결국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꼭 만기 출소하면 제가 꽃다발 사들고 가고 싶어요. 아유 고생하셨다고. 그 돈 많은 거 죽을 때 어떻게 쓸 거냐고. 빨리 국가에 기부하시라고. 박근혜 씨에게는 만기 출소할 때 꽃다발 꼭 내가 나도 노인이 되겠지. 꼭 사들고 들어가서 빨리 스위스 비자금 밝히내라고. 그 국고로 환수해야 되니까. 예,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지금 49%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입니다. 1년 반 동안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안보와 경제 심지어 홀대받았다라고 하면서 저 기레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떠들었는데도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를 넘고 있어요. 리얼미터에서는 52라고 그러고 딴 데는 49라고 하는데 저렇게 아무리 까도 까도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저도 아직도 50%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 이제는 남북평화 곧 오게 되면요. 그들이 흔들어놨던 경제문제 그들이 지금 남북평화를 그리고 북미회담을 원치 않는 것은 경제마저 성공한다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 것조차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저는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앞으로 일어날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이유는 결국 평화가 바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 도하기의 길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믿고 지지하는 문재인이라는 분은 절대 국민을 속일 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갖고 국민을 속일 수 있는 많은 정치인들은 봤지만 국민들에게 진심을 전해줄 수 있는 정치인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에게 열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끝까지 지킨다는 마음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에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진심은 국민들이 등 돌리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시고 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냐. 바로 우리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알겠죠? 예, 오늘까지 지금까지 시사타파였고요. 저희는 일요일날 오늘 노회찬 고 노회찬 의원님의 오늘 추모 문화제가 있었는데 벌써 믿어지지 않는 노회찬 의원님의 서거가 49제가 일요일날 있습니다. 시사타파TV는 일요일날 11시에 마석추모공 민주추모공원에서 노회찬 의원 가시는 길 끝까지 저희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49제도 일요일날 11시에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중계를 할 거니까 일요일이지만 오전에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노회찬 의원님 가시는 길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타파였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